안녕하세요. 이기 씨. 며느리라고 손에 물 묻히며 살아야 하나요? 오! 라고 공연장에서 야, 멋있다. 입는 의상을 입고. 예, 예. 진짜로? 왜? 제목이 굉장히 거한데 네.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 네. 일상. 일상을 얘기했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라고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정신세계도 똑같다. 맑다. 너의 정신세계도 목소리랑 똑같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난 거는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그날이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 후로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전의 성격은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냥 안 예쁜 말 막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을 만난 이후로 죽었군요. 저도 점점 예쁜 말을 하고 새로 태어났어. 제 친구들이 저희 남편이 지나가면 감사해요. 규윤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규윤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 규윤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용팔이 하고 이제 끝날 무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극을 너무 오랜 시간을 하고 났던 차라서 딱 만났는데 이게 저랑 성격이 정반대. 정말 어둠, 철학. 어둠. 뭔가 시크하고 저는 막 이렇게 항상 업돼 있고 밝고 그게 뭔데? 이러는 스타일인데 그럼 제가 막 하하 웃으면 저희 남편 그게 웃겨? 그러면 저는 그럼 울어? 저는 이렇게 늘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저랑은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좌충우돌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 끝에 좌충우돌 끝에 이제 저희가 결혼을 했죠. 이야. 근데 정말 제 최대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너무너무 정말 타고난 인성 자체가 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냥 착해. 착해함의 정도가 있는데 상상이야. 상중하에 상중하를 또 나눠도 상상이야. 최상이네, 최상. 너무 착해요. 어떻게 착하네. 착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결혼하면 저희가 8년 차인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그 저희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이 너무 좋아. 다른 남자인 거야. 오히려 결혼하고 더 네. 좋아. 더 따뜻하고? 더 따뜻하고 섬세하고 저를 너무 잘 챙기고 그다음에 1년 후가 더 좋아. 2, 3, 4년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오늘이 가장 신기해. 어머, 신기하네. 8년 된대 그래? 네. 자, 2년만 더 지켜보자. 2년 뒤에 더. 제가 특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손은숙 마담님 울지 말기. 지금 약간 참기. 지금 여기가 주인공이신 분인데. 여기 주인공이니까 참기. 그래서 맨날 정말 저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오늘도 파이팅 그러고 이제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루틴이 있거든요. 남편분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밝아서.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왜 그래 이런 반응이다가 점점 같이. 본인들도 오늘 밝아지고. 밝아 여자는 밝아. 그래, 맞아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은 활짝 맞아요. 연기할 때도 맞아요. 여러 색깔이 나와. 예전에는 밝고.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연습 안 해도 웃어. 저절로. 많이 웃으니까 실생 안 해서. 네, 저절로 이렇게. 그 소리가 지금 서른우수 선배님 앞에서 할 소리야 지금? 아니 왜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또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기자 선배님 또만. 아니 나는 네. 진짜 비교는 된다 솔직히. 들으면서 경청을 하면서 네. 와이프 입장에서 더 저렇게 좋다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정말 진짜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